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저는 영업팀에서 미디어 컨텐츠 마케터 일을 하고 있는데, 보통 영상 제작이나 뭐 그런 거 디자인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 시리즈물 기획하시고, 촬영하시고, 편집하시고, 예,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주인공으로 나오셨는데, 소감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감하네요. 저는 안 찍을 줄 알았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감 잘 들었고, 이제 옆에 심상치 않은 차가 있는데, 한번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와, 차 소개 간단하게 좀 한번 해주시죠. 차는 아반떼 N이에요. 보시다시피 아반떼 N이고, 그 아반떼 N 페리 이전 마지막 그 모델이죠. 구형 아반떼 마지막 라인이고요. 이미 많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고는 없었어요. 괜찮아요. 냄새가 이거 보면은 좀 일리걸한 Illegal. 이렇게 우리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은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없나요? 네, 뭐 일단 오버핸드하는 구조 변경이 끝났고요. 이게 구조 변경이 돼요? 예, 일단은 구조 변경이 다 됐고, 뭐 안에 안쪽으로 얘기하면은 핸들의 직경을 줄여서 그것도 구조 변경이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거 바꾸면은 핸들을 변경하셔야죠. 그렇죠. 구조 그리고 변경하셔. 날개도 날개가 이거 비행기 아닌가요, 이거? 이게 차가 비행기 같은데. 오버핸드를 치기 전에는 차폭에 거의 짜스하게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 날개 갖다 신고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지만 합법이라는 거. 날개, 저건 날개가 가장 인상적인데, 이거 한번 잠깐 자세하게 봐보겠습니다. 날개는 어디 제품인가요? 날개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써져 있듯이 APR 제품이고요. 이제 사람들은 보통 아반떼에다가 APR 달고 있으니까, 아, 이거 짭 아니냐? 짭 PR이다. 이 새끼 이거 미친 새끼다. 짭 PR은 아니고 정품입니다. 보시면 이거 바디킷은 오버핸드는 언제 작업하신 건가요? 오버핸드는 작업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이제 한달 반? 한달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만족도요? 그냥 이뻐요 하면은. 예. 제가 실제로 뒤에 몇번 따라가는데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브레이크가 아주 제 눈에 가장 인상적이네요. 꽉 찼고 휠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휠 소개랑 브레이크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제이 코퍼레이션에서 나온 그 오버핸드 전용 휠입니다. 오버핸드 전용. 예. 그래서 이게 공간이 엄청 널널해요. 원래 보통 6P 장착하면은 그런데 이 정도나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브레이크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아직은 배드인 중이라서 막 이렇게 와 이거 브레이크 완전 미쳤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배드인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순정 브레이크에 비하면은 아 확실히 잘 쓴다. 예, 원피보다는 좀더 부드럽게 확실히 제동이 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이거 보면은 후드도 활발한데? 혹시 공기를 좀 많이 좀 배출, 열을 많이 배출하고 싶다던가 그런 취향이 있으신가요? 그쵸. 제가 원래 지금까지 탔던 차들은 아마 한대 빼고 다 본넷이 뚫려 있었어요. 아, 이게 냉각 효과가 확실히 확실히 있습니다. 있어요? 네, 확실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차를 언제까지 운영하실 계획인지. 제가 사실은 오버핸드를 썰은 이유가 차를 좀더 오래 타고 싶어서 썰었거든요. 오래 타고 싶어서 썰어버렸다. 좀 약간 웃기게 들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 이 차에 대해서 더 타려면 얘한테 정을 더 붙이고 돈을 더 써야겠다. 정을 붙이려면 돈을 더 써야 돼.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됐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버핸드를 또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컨텐츠 이제 이 주인공이 되셨는데, 그 다음 주인공은 언제쯤 누구를 지목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단은 제일 한가한 사람을 타겟으로 잡고 있고요. 항상 회사에 한가한 사람들이 누군가가 있다. 네, 항상 누군가는 항상 있어요. 누군가는 한가한 네, 사람 있기 그러고 마련이죠. 거기서 이제 차가 좀 특이하다거나 특이하다거나. 네, 그런 기준을 잡아서 항상 다음 타겟을 잡고 있는데, 이제 뭐 거의 회사 안에서는 이 컨텐츠는 폭탄 돌리기가 된것 같아요. 장현호가 카메라를 들고 오면은 나구나. 네. 아, 그래, 나구나. 차키 챙겨야겠구나. 그쵸, 그쵸. 이제 주행 시험장 가야겠구나. 예. 알겠습니다.